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내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하카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방송이 나가는 계절이 11월입니다. 지난 5월에 니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또 규칙성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 같아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또 11월엔 저희 집 강아지 호삼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호삼이는 저희 그 비일상 잡화점 점장님께서 비 오는 날 가게 앞을 떠돌고 있던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날이 2015년 11월 23일이어서 저희가 그날을 생일로 정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11월은 슬로우트립과 비일상 잡화점이 가을방학을 할 때라 호삼이 생일을 항상 못 챙겨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챙겨줄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의 생일을 잘 챙겨주고 계신가요? 또 요새는 생일이 또 점점 화려해져서 생일상도 되게 성대하게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점장님께서 이제 황태 미역국을 끓여서 주고 간식을 조금 더 주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물 친구들은 어떤 생일을 보내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은 오프닝을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팟캐스트를 나갔다 보니까 출연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출연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협찬품이 많아서 출연료 못지않게 선물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후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역시나 감사하게도 새로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린 아틀리에라는 바디케어 제품인데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무해한 방송을 지향하는 니나기와 어울리는 바디용품인데요. 무향 바디 클렌저와 바디 로션은 기본이고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천연 에센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혼합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민감성, 피부에 좋은 천연의 것들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와디즈에도 런칭을 했고 지금 이제 와디즈가 끝났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그때 좋은 바디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그린 아틀리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무가 옆에 있어서 나무 소리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방송부터 협찬을 해주고 계신 캣방 있는데요. 고양이들의 숨숨집이랑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스크래처 하우스와 에코방석, 또 종이포대, 쥐돌이 인형을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번에 잘 받았다고 인증샷도 제가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무가 에코방석에서 낮잠을 자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고양이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게 장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소동에서 나온 박스타 씨 작가님의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 책도 있고요. 반려동물 토탈 브랜드 바인미에서 트리 두 통씩을 주고 계시고 제주 동쪽의 대표적인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출판사 판미동에서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희끈해에서 희끈해 제주 읽기 엽서를, 아코 제주에서 엽서와 그립톡을 함께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댓글 참여해 주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니나기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하트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회 게스트를 만나볼까 합니다. 원래 기쁠희라는 한자를 가진 식당을 운영 중이신 분인데요. 식당 이름 그대로 이곳에 가면 음식이 맛있어서 기쁘고 사장님이 환대를 해줘서 기쁘고 또 복실이가 귀여워서 기쁘고 기쁜 일 투성인 곳입니다. 레이 식당의 여자 사장님 박수진님을 모셔서 고양이파에서 개파까지 아우르게 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장사하랴, 그 동물 친구들 케어하랴 늘 바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니나기 출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20회 안에는 나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 니나기에 나오신다고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카페에서 그저 네.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해도 이런 거는 공감 가는 내용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나오셨어요. 자랑을 엄청 하고 또 가봅시다. 그럼 우리 동물 친구들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복실이 외에도 똑똑이, 쪼꼬라는 이름의 개 3마리와 쿠로와 애기라는 이름의 고양이 2마리, 총 5마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조합은 저희 니나기에서 처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수진님 소개와 자세한 동물 친구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주 동쪽 마을 평대리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고양이 2마리, 개 3마리와 함께 살고 있고요. 우리 집 첫 동물 친구인 고양이는 쿠로, 7살 정도 추정되고 추정이에요. 쿠보살이라고 할 만큼 착하고 되게 조용하고 엄청 너그러운 그런 성격을 가진 애고요. 그 다음에 복실이, 복실이가 데리고 온 아들 2마리, 똑똑이랑 쪼꼬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동물 가족이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년 전쯤에 이제 서울 가게 정리하면서 앞에 오던 이제 하나 남은 길냥이었어요. 그 아이까지 데리고 오면서 아기까지 총 5마리가 대가족이 됐습니다. 고양이 2마리와 개 3마리. 제주도에 내려오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식당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이틀을 쉰다고는 하지만 계속 매일매일 운영을 해오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벅차실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살이 조금 빠지고.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루가 막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는 빠르게 지나가고 그냥 뭐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식당 일 아니면 애들 돌보는 일 정말 그거밖에 거의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쿠로라는 검은 고양이랑만 살고 있었어요. 그 7살 추정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실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사장님 댁에 오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복실이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사를 하는 동안 대문을 이렇게 열어두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되게 자유롭게 지내는 그런 애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뭐 와서 뭐 잔디에서 놀고 손님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면서 계속 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 끝나고 안녕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자기도 어딘가 가요. 약간 퇴근하듯이 가고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 그냥 그렇게 계속 출퇴근처럼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가지고 그럼 너무 신경 쓰이지. 막 수소문을 했죠. 얘 이렇게 사진도 막 올리고 했으니까 얘 누구 아냐. 그랬더니 한동리 화수목 사장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갖고 주인이 있고 어디 사는 애다. 저기 일주도로 건너편이었어요. 엄청 큰 도로도 다니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애가 묶여 있더라고요. 머리를 엄청 치면서 막 저를 물리더라고요. 근데 임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주인분께서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어디에서 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안 보이면 저희 집에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주인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아기를 새끼를 저희 집 앞에 저기 카페 데크 아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진짜 완전 안 보이게끔 땅을 다 파서 거기다가 낳은 거예요. 여기가 더 안전하다 생각했나 보다. 뭐 그랬는지 저희도 이제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가지고 막 창고 쪽에 마련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주인이 따로 있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근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애가 조금 불안했는지 이제 땀을 타서 났어요. 거기다가 다섯 마리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크 뜯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그 주인집이 아니라 우리 집 창고로 옮기게 됐죠. 왜 주인한테 안 갖다 드렸어요? 말씀을 우선은 그때는 뭐 주인한테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고 너무 이렇게 좀 긴급하다고 해야 되나 빨리 얘네를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깨끗하고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분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독실이가 쇼크가 왔었어요. 출산 거의 한 이제 일주일도 안 됐을 땐가? 저희는 걔를 안 키워봐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소나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막 발작 같은 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걔 키우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또 막 급하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저칼슘성 쇼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올 수가 있대요.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우유랑 뭐 칼슘제랑 이런 걸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늦길이 은수 작가님이랑 지금 소금이 분이랑 막 그때 밤에 편의점 돌아와가지고 애들 먹어도 되는 우유 막 사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 좋은 일 하셨구나.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심장사상 중. 아, 그랬구나. 뭐 겹쳤겠죠 영향들이. 근데 이제 그 주인의 여부를 이제 확실히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시골 분이고 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치료를 쉽게 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이제 치료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안 키우더라도 이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병원에서 이게 주인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 소지를 따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양도를 받든 아니면 뭐 주인분이 치료를 시키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네. 양도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복실을 네. 근데 복실의 이름은 누가 지은 거죠? 저희가요. 아, 그럼 그쪽에서는 이름이 깨비였어요. 깨비. 그게 도깨비 할 때 나왔대요. 복실이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깨비. 우리 김신이랑 비슷한 시즌에 나타났나 본데. 그런가 봐. 우리도 김신도 도깨비 시즌에 나와서. 그래서, 그래서 깨비였구나. 야, 그 친구들은 참 목숨이 다양하게 사네요. 이름이 잘 지어졌나? 깨비도 그렇고 김신도 그렇고. 두 번의 생을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양도를 받아서 이제 양도서도 쓰고 아 정말요? 꼼꼼하셨네요. 근데 치료가 너무 이게 큰일이었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1년간 출퇴근 형식으로 오가다가 이제 수진님 댁을 더 안심해서 여기서 새끼를 낳는 바람에 그다음에 또 심장사상충까지 걸려서 복실이가 되었습니다. 깨비에서. 사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사실 히크 좋아하신다고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고양이파였고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딱 쿠루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의 사장님을 본다면 상상도 못할 그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복실의 견주가 되는 일 이렇게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인데 복실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실 때 남편분이랑 의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개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고민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깊게. 급해서? 네. 너무 당연하게끔 흘러갔고 아, 진짜. 우리가 아니면은 뭔가 살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얘네가 이뻐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보다가 주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잘못되는 걸 이렇게 막지 못하고 그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하니까는 막 크게 고민하고 이런 거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복실이 말고는 개를 키워봤던 적이 있었나요? 진짜 어릴 때 기억 안 날 때. 아 그냥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정도. 커서는 키워본 적 없고.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가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양이와 다르게 또 개를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또 두 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정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묶어주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는 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을 하긴 했지만 되게 자유롭게 다니던 애였어가지고 묶어두는 것 자체가 되게 미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든든한 어떤 가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이제는 미안한 마음은 거의 이제 내려놨고 처음에는 줄을 묶어놨을 때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뭐 어디를 간다거나 시장 때문에 뭐 자리를 많이 비운다거나 그러면은 애가 목줄을 너무 잘 풀어요. 머리를 잘 써요. 그래가지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제보가 들어와요. 앞집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은 빨리 막 급하게 와서 잡아가지고 진짜 네, 다시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면은 탈출하고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와 신기하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거기도 묶어놨을 텐데. 그렇겠죠. 근데 또 그 탈출의 명수인 우리 복실이가 자기 한 몸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뱃속의 아이들이랑 같이 왔고 네. 또 여기서 산실을 찾아서 낳습니다. 그리고 또 복실이가 사이즈에 비해 새끼들을 많이 낳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총 몇 마리였는지 다섯 마리. 총 다섯 마리였고 이제 흰둥이가 네 마리였고 이제 복실이 닮은 애가 한 마리. 그러니까요. 이제 뭐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흰둥이였을 거예요. 네, 아직 몰라요. 흰 제주 그냥 진돗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우리 남자 사장님의 생일날. 아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럼 생일이 다 같겠네요. 그래서 오빠 뭐 미역국 끓이고 애들 뭐 북엇국 막 끓여서 주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네, 너무 그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오빠 그 남편 생일이라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역국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뭔가 그 전날에 이제 임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복실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저쪽에서 약간 뿅 하고 나타났는데 다시 어디로 막 이렇게 막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후레쉬 비춰서 봤더니 안에 애들이 이미 났구나. 꼬물꼬물. 그래서 고기 국물 막 사가지고 그랬구나. 생일이 똑같아서 생일이 그럼 언젠가요? 복실의 생일은? 4월 28일. 4월 28일. 4월, 4월이에요. 모두 다 같은 경사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복실이 하나도 거둘까 말까 어쨌든 고민은 짧았지만 그래도 했는데 새끼까지 낳았고 입양을 이제 보내려고 시도는 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때만 해도 이제 홍대랑 제주로 오가면서 두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이셨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저는 되게 막막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막막하고 되게 아찔한데 그때는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게 일도 바빴고. 뭐 오빠랑 저랑 이렇게 왔다 갔다 교대로 서울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오빠가 올라가면 제가 독박하고 제가 올라가면 오빠가 독박 육아를 하고 이게 우리가 어찌됐든 선택한 일이니까 아이고 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치? 서울 갈 때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씩 약간 해방이다. 조금 벗어나는구나. 그래요. 그래도 이래저래 입양을 보냈고 그래도 입양을 끝내 못 간 똑똑이하고 쪼꼬가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댕댕이가 세 마리가 됐어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오면 똑똑이와 쪼꼬는 사장님 댁 문 앞에 묶여 있고 복실이는 이제 손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성격은 각각 어떤가요? 새끼 때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손님분들도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좀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원래 데크가 이렇게 개방이 돼 있었는데 이제 막게 되고 문 설치하고 이제 앞에 이렇게 애들 공간을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이랑 쪼꼬가 좀 사람들 보면 짖기도 하고 되게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렇게 따로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사람을 경계하게 됐구나. 낯선 사람들 오면 엄청 많이 짖고 그래서 그게 되게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지인분들 오고 하면은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연습도 하고 그게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고. 근데 복실에는? 복실에는 워낙에 사교적이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뭔가 자기 새끼들도 생기고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생겨서 그런지 약간 예민해요. 좀 예민하고 뭐 예전에는 모든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막 애교를 부렸다면 이제는 약간 좀 성질도 내고 맞아요. 저도 한번 만지려고 하니까 성질 내더라고. 그래서 쟤도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어가지고 다음번엔 그냥 보기만 하는데 각자 성격이 또 그렇군요. 근데 또 손님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마당에 문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마당에서 막 놉니다. 그래서 레이식당의 잔디는 자라지 않고 있죠. 되게 그 잔디가 예쁜 마당이었는데 강아지가 있으면서부터 잔디가 자라지 않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집 안에 살림을 막 늘리는 타입이라면 걔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산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정말 마당 잔디도 포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이 극명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개를 키워서 좋았는지 또 이런 점은 고양이랑 비교하면 또 놀라웠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개들은 우선은 엄청 에너지틱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 이제 데크에 애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하염없이 우리만 일하고 있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그냥 그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양이들은 확실히 좀 강아지들보다는 손도 좀 덜 가고 독립적이긴 한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크고 확실히 얘네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리 지금 두 마리가 돼서 두 마리 뭐 알아서 잘 놀겠지 해도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렇군요. 또 산책을 하시는데 개가 세 마리면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평대리 놀러 왔다가 우리 사장님을 봤는데 복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나가는데 또 오시길래 한 바퀴 또 도나 보냈는데 이제 쪼꼬로 밖에 있었고 그 또 오시길래 다시 보니까 그때는 또 똑똑이었어요. 남편분과 산책할 때는 이제 수지님이 복실이를 데리고 가고 남편분은 쪼꼬하고 똑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마리씩 따로따로 산책을 하시는 건지 세 마리의 산책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침에는 웬만하면 다 같이 세 마리 다. 네, 세 마리 다 이제 남편이 두 마리 너무 힘이 세가지고 제가 못 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실이 데리고 그리고 복실이가 실외배 변만 하거든요. 이제 애들은 마당에서도 싸고 하는데 복실이는 마당에서도 안 싸더라고요. 그래서 복실이는 또 중간에 또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때 나가고 아니면 하여튼 낮에 또 나가고 시간이 있을 때 근데 그때 뵀던 것처럼 이제 낮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은 애들도 한 번씩 혼자 나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사 다 끝나고 이제 마감한 다음에 깜깜해 지금처럼 이렇게 깜깜해졌을 때 저가 미친 듯이 아마 뛰어다닐 거예요. 애들이가 되게 짧고 굵게 네, 한 마리씩 바로 나가요. 근데 안 하고 싶어도 딱 알아요. 기다리고 알지. 있어. 그래서 자기 순서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복실이만 갔다 와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지. 이제 초코가 막 이제 자기 차례라고 날뛰고 있어. 그러면은 뭐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죠. 어떡해. 네. 그때 이제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내요.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을 아주 잘 자요. 불면증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댕댕이들은 아빠하고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굴 더 좋아합니까? 자신 있게 저요라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엄청 시간을 많이 드리고 애들이랑 잘 지내고 어떨 때는 남편을 더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을 땐 저한테 이렇게 오고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등하게. 잘 모르겠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도 다섯 아이들 중에 분명 정이 더 가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각자 꼽는 최애가 있을까요?
다 똑같으면 좋은데. 어떻게 애들 안 듣게 좀 할까? 네. 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첫째 우리 쿠로. 둘 다. 이건 남편한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쿠로가 아니었으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제 쿠로를 데리고 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쿠로를 키우면서 이제 동물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쿠로가 늘 좀 마음이 가고 그리고 요즘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줘가지고 조금 미안하고 첫정이 세네요. 그리고 또 우리 최애는 아니지만 우리 복실이가 복실이랑 최애야 수진님을 너무 닮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인연만큼 또 견연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복실이를 보면서 나랑 닮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시나요? 뭐 아주 가끔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진짜 근데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닮은 걸까라고 생각을 이게 좋은 얘기인 거지? 그런데 네, 뭐 키우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연을 믿는 타입이라서 견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확실히가 아주 잘 선택했다. 자기 닮은 걸로 아주. 그리고 또 우리 귀여운 복실이는 아까도 보니까 집에서 터그를 물고 왔는데 낙엽을 물고서 이렇게 손님한테 와서 엄청 예쁜 표정을 지어 보여요. 그 낙엽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주세요 하면 또 안 줘. 저한테도 절대 안 줘요. 혹시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낙엽을 물고 와서 애교를 피웠을까요? 올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경험을 했겠죠. 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내 필살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오거나 애교를 부려야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뭔가를 물고. 낙엽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거 꼭. 그럼 밖에서 물 게 없으니까 낙엽을 물기 시작했구나. 너무 귀여워요, 그게. 복실이 약간 시그니처 표정 맞아요. 같아요.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또 복실이는 이렇게 실내에서 낮잠 자는 영상이 있던데 아이들은 외부하고 내부 어디서 이렇게 자는지 궁금하고 고양이들이랑 접촉이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똑똑이랑 쪼꼬는 이제 데크에서 지내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문을 달고 이제 데크를 막고 화장실로 들어오셨잖아요. 저희가 출입문을 잃었어요. 애들한테 그냥 데크랑 신발장 공간을 다 주고 거기서 지내고 복실이는 잠잘 때만 집으로 들어오는데 출입문 쪽 한정된 공간만 쓸 수 있게 고양이랑 이렇게 너무 맞닥뜨리지 않게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쿠로랑은 그래도 한 1, 2년 봐서 그런지 이게 앞에 지나가도 조금 묻어날 정도로 좀 가까워졌는데 아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복실이가 딱 이렇게 긴장한 자세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무서워서 아기도 못 나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쪼꼬하고 우리 똑똑이는 실외에서 자는 게 되는데 약간 그럼 털의 양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복실이는 털이 좀 덜 있고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진짜 복실복실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실이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실내 생활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겨울 돼도 예전처럼 그 정도로 복실복실 안 해지더라고요. 저 밖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털이 복실복실할 거예요. 추우니까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SNS 찾으면서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진님이 써둔 말 중에 되게 따뜻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인지 형제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서로 매우 소중한 존재인 건 확실히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들은 사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엄마인지 이제 몰라보더라고요. 딱 저 때가 조금 지나면. 그래가지고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그 말 자체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실이와 아이들이 모자 관계인 걸 알면 되게 많이 이제 알아보냐는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 우선은
대부분 복실이가 아가인 줄 알아요. 어, 아내 제일 작죠. 애들이, 네, 크니까 아, 저 둘 사이에서 얘가 나왔나 봐. 네, 대부분의 손님분들이 동안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가 엄마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놀라세요. 아기 때부터 복실이가 교육을 조금 철저하게 하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덩치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도 확실히 서열이. 조금 서열은 복실이가 1인 것 같아요. 놀 때 조금 과격하게 노는 거 빼고는 이렇게 덤비거나 아. 막 이렇게 귀찮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구나. 엄마가 그냥 더부살이 하는데 잘 보여야지 하는 애들 군기 교육을 그냥 제대로 잡았네요. 야무져요 아주 복실이가. 그래도 말씀 중에 또 우리 복실이가 초반에 여기 왔을 때 심장 사상충 치료를 받았고 또 최근에는 추석을 앞두고 중성화 수술도 했잖아요. 복실이가 또 병원 근처에서 배변 산책을 하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가던 동네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도심에서 잃어버렸을 텐데 정말 두 분 다 연휴를 눈앞에 두고 엄청 아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응. 푸는 걸 잘해가지고.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이제, 수술 받고 다음날 이제 데리러 갈 때였는데,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니까, 조금 그것만 신경 좀 잘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또 그쪽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이제 아침 일찍 또 나오셔가지고, 이제. 추석이었는데, 연휴. 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소변을 위우려. 그래서 가셨는데, 애가 또 이렇게, 너무 잘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다가 이게 목줄이 확 풀렸나 봐. 예전에도 막 이렇게 도로를 왔다 갔다 되게 얘가 겁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 엄청 큰 도로잖아요. 그쵸. 거기를 건너가지고 그 맞은 6차선 정도 될 텐데. 네. 거기 맞은편 아파트 단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난리가 나서 막 저희 막 손이 막 다 떨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병원까지 엄청 멀잖아요. 멀죠. 거의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갔는데 아파트 단지로 오시라고 거기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엄청 막 부르면서 혹시라 혹시라. 그러니까 혹시는 그런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얘가 우리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막 울기 직전으로 막 복실이 막 엄청 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진짜 딱 어떤 요만한 애가 코너를 팍 돌면서 미친 듯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다행이어가지고. 어머, 그래도 또 알아보고 거기서 또 나타났네. 아니 병원 식구들도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때 추석 때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랑 뭐 원장 선생님 남편분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찾으라고 하고 다 같이 찾. 근데 되게 애써주셨어요. 아, 찾아와서 다행입니다, 진짜. 이게 뭐 잘못됐으면은 두고두고 큰일이죠. 참 시골에서 병원 가기 힘든데 한 시간씩. 그러니까요. 이게 한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왕복 두 시간에 치료 대기 시간까지 예약이 따로 없으니까 저희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네 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른 동물 친구들은 아픈 곳은 없는지 또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아파도 완전 비상에 걸리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도 아프면 안 되겠고. 근데 그 디스크랑 건추염이 있어서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늘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세 마리를 다 목욕시켰다고 하는 글도 봤는데 뭐 다른 애들은 아픈 데는 없나요? 네, 뭐 다행히 복실이도 심장사상충 이제 완치해가지고 건강하고 프로도 이제 저희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좀 아팠었는데 다 이제 건강해졌고 물론 저희도 엄청 건강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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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네들이 가까운 병원도 아니고 정말 두 분 다 일하다 말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갈 때쯤에 끝나면 한 번씩, 문 닫고 한두 번 정도 진짜 가게 영업 못하고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이제 고양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원래 쿠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홍대 가게를 정리하면서 홍대에 있었던 아기가 옵니다. 근데 집은 또 한정돼 있고 동물 친구들은 자꾸 들어오는데 크로하고 애기는 원래 알던 친구였는지 아니면 이제 합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크로랑 애기는
저희가 서울 가게를 할 때, 저희 가게에 이제 길냥이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었는데, 다섯 마리였어요. 그 중에, 프로도 있었고, 애기도 있었어요. 같은 물이었던 거. 그렇게 같이 지냈었었죠. 그랬는데, 쿠로 같은 경우는 길 생활할 때 구내염이 엄청 심했었어가지고, 몸도 엄청 지저분하고, 근데 애교는 또 되게 많아서, 약간 좀 더러운 몸으로. 네, 사람들한테 다 비비고. 네, 막 그랬었어요. 독실이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밥을 주고 돌봤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프로가. 요것들이 다 작전인 것 같아. 우리 히크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히크도 안 보여서 찾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을 때 잡으면서 들여온 거라. 전략인가? 전략인 것 같아. 근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구내염이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동네에 사신 어떤 분이 데리고 가셔서 치료를 시키고 임보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안 보여서 엄청 찾아다녔는데 근처 카페에 계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잘 됐다 하면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임보하시던 분이 우리 가게에 이제 밥 먹으러 오는 길냥이었던 걸 알고 오셨어요. 입양 생각 없으시냐고. 그래서 근데 전혀 동물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그때 남편이랑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고민이 많았겠네. 그때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오래 고민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은 또 영업시간이 길잖아요. 지금보다 더 길었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아니면 또 위험한데 이분들 우리 아니면 또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양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임보를 하던 집에 고양이랑 개들이 엄청 많았어요. 쿠로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 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자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깔때기를 끼운 채로 저희가 입양을 받았거든요. 꼬리 끝에가 이만큼이 벗겨져서 저희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반년인가 10개월 가까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깔때기를 반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자기 꼬리를 뜯는 거예요? 네. 막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막 돌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꼬리를 제2의 그 자기라고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한번 물기 시작하면 그렇더라고요. 그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하면은 막 잘라야 된다고. 맞아요. 고양이는 꼬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나름 또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진짜 자르는 것만은 막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도 남편이랑 저랑 따로 자기 시작한 게 코로를 잘 때는 좀 깔때기를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또 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자면서 늘 코로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자다가 움찔하면 일어나서 달래고 그렇게 하면서 상처가 조금 점점 아물더라고요. 중간에 또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다시 또 되돌이표하고 되돌이표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근데 풀어놓고 가는 걸 엄청 고민을 몇 주를 했어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다 나았는데 또 풀어놓고 갔는데 돌아왔는데 피투성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 몇 주를 고민하다가 진짜 풀어놓고 가보자 출근할 때 그래서 풀어놓고 갔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와봤거든요. 집에 다행히 너무 잘 있는 거예요. 때도 엄청 울었고 못 잡고 고생 끝났다고 엄청 울었었어요. 정말 쿠로가 오히려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근데 또 그런 쿠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아기도 생기고 밖에 저 시끄러운 녀석들이 생겼습니다. 쿠로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쿠로는 다행히 되게 무던하고 좀 별명이 쿠보살인데 되게 조용하고 되게 무던하고 착해요. 그래서 애기 왔을 때도 애기 서로 알아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기가 약간 치근덕 때는 쿠루한테 계속 가서 애교 부리고 쿠루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쿠루는 막 크게 거부하진 않고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조금 받아주고 좀 귀찮게 하면은 한 대씩 때리는 정도 지금도 네. 너무 착해요 그냥 다 받아주고 근데 좀 옛날보다 애교는 늘었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랑 붙어 있으려고 하고 아. 네. 애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둘이 참 알아봤으면 어떨까 하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합사하셨겠어요 에휴. 생각보다 쉬워서 합사가 알아보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애기 와서 작은 방을 아예 애기 방으로 줬거든요. 앞에 조금 막아서 시간을 두고 이제 가까워지게끔 했는데 그냥 우리 일하러 이제 나가면은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뛰어놀 때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그럼 지금 원래는 사람이 쓰던 방인데 고양이들한테 방을 내주고. 사람은 안 썼고 옷방. 그럼 침대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다 양보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원래는 그냥 이제 같이 자다가 아니면은 뭐 따로 자다가 하다가 쿠루가 제 옆에 자려고 해가지고 근데 한 침대가 동물까지는 너무 좁아서 비좁아서 다 양보하네요. 출입문도 양보하고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저런. 그렇습니다. 근데 또 고양이를 인보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또 개들과의 일정도 다 끝나고 잠자리를 들려고 하면 또 고양이가 거기도 있잖아요. 또 식당은 또 우리 맨날 만석인 우리 레이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일과를 딱 끝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돌봐야 될 식구들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 어쩌다가 몸 말고 좀 마음이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크게 없는 게 체력이 되게 좋으신데? 이게 조금 힘든 식당을 좀 오래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하루의 일과인 거예요. 식당 일하고 애들은 뭐 산책하고 들어오면 고양이는 똥 치우고 밥 주고 이게 그냥 일과에 다 포함된 일이고 그냥 수진 씨 하루 그냥 그게 그러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한 잔 하고 그러고 뭐 아, 그 와중에 애들... 또 한 잔도 해? 네. 네 이게 이렇게 해야지 피로가 풀려. 네, 근데 그러고 이제 뭐 남편이랑 얘기 조금 나누면서 이제 잘 있는 애기들 보고 편안하게 있는 거 보면은 그때 좀 네,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 맥주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뭐 원천이라. 그게 원천이라. 근데 쿠로는 이제 길에서 있던 애를 들인 건데 TNR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진 씨 말고도 그럼 돌봤던 친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진 씨가 보내서 TNR을 한 건지. 저희가 시킨 건 아니고 이제 마포구 쪽에서는 그 뭐 이렇게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그 자체에서 구 자체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조금 TNR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살던 동네에서도 거의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그때 왔던 고양이 길냥이 다섯 마리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애기도 TNR이 돼 있는? 네, 돼 있어요. 아, 다 열심히들 시켜셨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SNS를 보다 보니까 가계 계정이라서 좋은 말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가계 계정이라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맞네요. 근데 레이식당 피드를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한 일상, 또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가 많이 올라와서 쓰는 단어 하나하나도 너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자연에 감탄하고 그리고 또 늘 웃는 얼굴이세요. 또 제가 손님으로 가니까 저한테 웃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까 마음이 힘들 때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그리고 또 동물 친구들이 또 그때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술로 푸시나요? 네, 아,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서 하나요? 약간 도울 뿐이고, 원래 자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나셨구나. 네, 다행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울 가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도 그렇고 동물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위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친정이나 뭐 시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같이 이렇게 있고 시간 보내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또 여기는 또 제주도고 너무 좋은 자연 환경과 벅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일상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또 그냥 그런 날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산책하다 보면 정말 자연이 맞아요. 변화무쌍해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산책도 못했죠. 안 했을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느끼지도 못했을 거고 엄청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댕댕이가 없었으면 아마 고양이들이랑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눕고 하느라 지금보다는 확실히 배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상의 지속성, 또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간다 라는 믿음 같은 거를 좀 많이 그래서 느껴지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로 우리가 예전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레식당은 또 다른 가게들보다 더욱 까다롭게 거리 두기도 하고 지금 아예 포장만 또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사장님 내외를 보면 이제 우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다 받으면 다 돈이잖아. 막 줄 서 있고 근데 막 앞에 안 한 척. 비워두기 하고 그러다가 이제 2.5단계에선 포장 넘어갔다가 1단계인데도 이제 포장을 하시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사실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제 대단한 목적이나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저희가 뭐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되게 오랫동안 요리를 했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일을 한 건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하다가 남편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되게 좋게 이렇게 금방 황카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하고 되게 막 가시는 손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또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고 막 선물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쵸. 그럼 너무 막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지치지 않고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목표라는 목표. 근데 예전에 홍대 그 엄청 노부부가 하시는 이자카야 되게 작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늙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철학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또 나름 멋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강박처럼 돌아가는데 흐름에 맡겨서 또 가시니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인스타로 받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못 보셨을 텐데 이거는 자 냉명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기가 제주도 내려오고 나서 적응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물어주셨고 또 본인도 제주도에서 고양이들이랑 강아지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주도에 오셔서 본인들도 이제 좋으시죠? 네. 어떻게? 저희는 되게 제주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주냐 서울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이제 한 1년 전 그때 결정적으로 진짜 이 강아지들이랑 양이들 때문에 제주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내려오자마자 적응 엄청 잘한 것 같았어요. 살도 금방 찌고 진짜로 편했나 보다. 되게 진작에 데려올 걸 되게 아이고. 미안하다. 그럼 애기는 홍대 가게 안에서 있던데요? 앞에. 아, 그냥 앞에 있던 애인데 철수하면서 데리고 왔구나. 놔두고 가면은 또 그러니까 이제 원래 5마리가 왔었는데 쿠론 일찍이 우리 식구가 됐고 그리고 한 마리씩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그 노랭이 한 마리가 같이 정말 단짝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이들이 갑자기 안 보일 때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애기 혼자 지내다가 아이고, 눈에 더 걸리셨겠네. 그러다가 이제 막 근데 동네에 또 이렇게 덩치 좋은 젊은 양이들이 뉴페이스들 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네들도 챙겨주면 좋지만 우리는 아기를 챙겨야 돼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애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지 그래가지고 얘 놔두고 가면은 도태되겠다.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올 겨울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가 자연스러운 거지? 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는 잡히는 애였어요? 그 포획트? 그거 설치해가지고 그랬구나. 막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치캔이 직방이라고 해가지고 참치캔 하나 따서 이제 넣어놓고 볼일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잡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래도 또 집냥이처럼 적응을 잘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BOBTTAE님께서 남기셨어요. 홍대에서 제주로 아기를 데려올 때 이미 제주에 크로와 복실이 쫓고 똑똑이까지 반려동물 가족이 많았는데 고민되거나 망설인 적은 없었나요? 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냥 무르르듯이 네. 참치로 애를 잡아서 지금 납치해 오셨습니다. 아, 이래서 다 하나가 어렵지. 그 뒤로 늘리는 거는 정말 너무 순식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보통은 고양이면 고양이로 가는데 이렇게 혼종이 잘 없어요. 근데 혼종을 하면 보통 개에서 고양이로 넘어가다가 개가 자연스럽게 떠나고 고양이가 늘어나는 그런 분들은 많은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다가 개가 나타났는데 또 고양이가 더해진 케이스는 되게 특이한 건데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번씩 입 좀 조심하라고 했던 게 이제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 우리도 그냥 언젠가 한 번쯤은 고양이를 키우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와서 살면서 산책하시는 거 보면 너무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걔도 한번 키우면 저렇게 산책도 다 하고 그래서 아, 나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집 넓혀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려고요. 우리 나무가 사실은 너무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이유가 집이 너무 작아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호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점장님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호삼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벅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1, 2층에 따로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한테 이제 고양이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기부여로 집을 늘리거나 얘를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거 있어요. 저보다 더 좋은데 나타나면 보내겠는데 막 보내고 싶진 않아요. 좀 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추타이거님도 남겨주셨어요. 크루랑 애기는 홍대에서 함께 길생활했던 애들로 알고 있습니다. 길생활할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었는지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어주신 이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애기는 애기로 원래 불렀었어요. 그 다섯 마리 중에 진짜 제일 작고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애기라고 불렀고 크루는 그냥 깜해서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깜순이었는지 깜돌이었는지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로 부르다가 이제 집으로 듣고 들어가 조금 세련된 이름을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그래서 이제 검정 쪽에서 크로로 근데 뭐 지금 있는 애들이 다 너무 촌스러운 이름들이라가지고 애들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복실이 복실복실해서 복실이가 됐고 똑똑해서 똑똑이가 됐고 직관적인데? 쪼꼬는? 쪼꼬색이라서 쪼꼬가 됐고 진짜 쪼꼬가 복실이랑 가장 닮았던 아이죠. 아기 때 사진 너무 귀엽던데요. 그래서 인기가 진짜 많았고 원래 쪼꼬가 입양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됐었어요. 입양이 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조금
뭐 이렇게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건강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살짝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보내면 안 되겠어. 아이고, 다시 안 보낸 거구나. 아,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도 복실이가 하나랑은 좀 같이 살아야지. 제일 예뻐서 챙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네. 그래서 쪽고는 같이 키우자라고 했었는데 똑똑이는 이제 되게 애매했어요. 포지션 자체가 흰둥이들이 네 마리인데 제일 덩치 좋은 애가 그 거기 로이. 네. 또 이병 부자치 이병. 요즘 시끄럽게 짖는다 우리 엄마가 아, 오늘도 얘기하던데. 되게 피지컬이 좋으니까는 이제 눈에 딱 띄었고 이제 나머지 두 마리는 암컷들이라 가지고 얼굴도 되게 이쁘게 생기고 되게 아장아장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똑똑이 끼었는데 어떤 되게 특징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걸 자기도 알았는지 슬퍼. 그걸 알았는지. 이쁜 짓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 자기 얼굴 그걸 보는 것도 아닌데. 배변 패드를 제일 먼저 가려서 똑똑이가 됐거든. 아, 진짜. 네. 똑똑이가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똑똑이까지 같이 키우게 됐어. 그랬구나. 그럼 아예 똑똑이는 입양 문의가 없었던? 그리고 다른 두 친구만 입양 문의가 있어서 이제 입양을 보냈고. 그랬던 거죠. 와. 그래서 지금 세 마리가 됐는데 복실이 아이들 중 똑똑이가 있는데 실제 다섯 마리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했나요? 하는데 똑똑이가 제일 똑똑했던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마리 아이들도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똑똑이랑 그다음에 노이가 튼튼이. 튼튼이. 그리고 한 마리가 핑크. 핑크? 코가 갑자기. 코가 핑크라서 이름 너무 건성건성인데. 핑크였고 흰둥이가 네 마리였거든. 네 마리였는데 이제 튼튼이, 똑똑이, 한 마리가 핑크, 하나가 그때 이제 입양이 일찍 결정이 돼가지고 땅꾸리. 땅꾸리. 네. 이제 땅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카페 좀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을 겪은 땅꾸리. 잠깐만. 땅꾸리, 핑크, 쪼꼬, 똑똑이, 튼튼이. 핑크 어디 갔어요? 핑크는 여기 앞에 게스트하우스 입양. 아. 가까이 지네요. 아, 진짜요? 가끔 마주치면은 못 알아보나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복실이는 여전하게 혼내고. 엄청 좋은 게, 지금은 복희거든요, 이름이. 아, 복희. 복희인데, 복희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복실이는 계속 혼내고, 그래서 복실이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엄하네. 복실이 보면 바로 이렇게 배 뒤집고, 자세. 진짜. 그렇습니다. 이분이 같은 분이 질문을 좀 여러 개 해주셨는데 내일식당 갈 때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모습이 기분 좋게 남아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기본 좋은 에너지. 원천은 무엇인가요? 드시는 영양제와 유산균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원천. 먹는 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야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네.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비염 때문에 목소리도 조금 막혀있는데 뭐 유산균도 먹고 술을 좀 즐겨 하니까 그러니까 밀크시슬도 먹고 뭐 비타민 뭐 사과즙 도라지즙 와. 네. 오빠는 지금 노안이 와서 루테인 다 먹어요. 그런 것도 챙겨 먹고 그리고 애들이랑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 너머로도 감출 수 없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나 봅니다. 잘 챙겨 드신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이저스트님께서도 안겨주셨습니다. 댕댕이들은 음식을 탐하고 또 음식 냄새에 반응을 하는데 레이식당 댕댕이들은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음식 관련된 교육을 따로 시킨 건지 여쭸어요. 따로 시킨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같이 먹는 자리가 있으면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못 올라오게 그 정도만 했지 뭐 따로 시킨 교육은 없고 크게 먹는데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게 왜 손님 테이블에 나갈 때 복실이가 이렇게 뭔가 올라탄다거나 혹시라도 그랬으면 못 있었겠죠. 근데 딱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반응이 없네요. 댕댕이들을 위해서 간식도 수제로 만들어 막 네, 한 번씩 자주는 못해주지만 그래서 저도 가끔 받았는데 와 이것까지 만든단 말이야 하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부지런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이었고요. 저희 니나기 공통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에서 질문을 뽑아서 하나 여쭐게요. 저희 7개의 카테고리 중에 교감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느껴본 감정이 들었어. 반려동물을 만난 후 내 인생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약간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기준이 약간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기준이라던가 그게 돼버렸더라고요. 아까 저는 이제 서울 가기 정리도 그렇고 제주를 선택해야 되냐 서울을 선택해야 되냐 뭐 아니면 우리의 일상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집을 선택한다거나 여행이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아이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돼.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코로가 그때 아팠었을 때 구내염 때문에 이렇게 안에 발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습식사료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습식사료는 시간마다 이렇게 딱딱 챙겨줘야 되니까 코로를 키우는 동안에 여행을 진짜 둘이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쿠로가 건식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여행 갈 수 있다. 1박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강아지들이. 신혼여행도 못 갔다고 써져 있던데 어떻게. 뭐 1년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됐을 때 가자라고 했던 게 미뤄지고 미뤄지면서 이렇게 됐고 코로나가 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쵸.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견주님에게는 산책로 추천을 받고 또 요주님에게는 양육에 도움받은 책이나 고양이가 등장하는 책 중에 즐겁게 읽은 게 있다면 추천을 받는데 수진님은 둘 다를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가는 산책로는 어디로 가세요? 이제 여기 평대 해변이랑 뭐 골목이랑 그다음에 한동까지 이렇게 계룡동 그 라인이 너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해안도로도 있고 뭐 포구도 있고 해변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넓은 공터 같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애들 산책시키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조금 멀리 간다고 하면은 그 냇길리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당오름 둘레길. 근데 애들이 차 타는 걸 무서워해서 아들들이 그래서 조금 차 타고 어디 가야 될 때는 복실이나 가요. 그렇구나. 똑똑이하고 쪼꼬가 또 의외로 못하는 것들이 좀 있네요. 겁이 많아요. 병원 갈 때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차를 타고 병원 가고 했던 게 너무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는 걸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무서워하는구나. 네, 무서워하고 제약이 또 생겼네요. 책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뭐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영상도 괜찮고 뭐 있을까요? 책은 따로 본 적 없는 것 같고 새 그거 새나게 새나게 거의 다 챙겨보고 아 진짜? 네 TV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동물 친구들 나오는 거 보는 거 좀 힘들어요. 동물농장도 그래. 사실 못 보고 동물농장은 저도 끊었어요. 그게 되게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새나개나 그다음에 뭐 개울용 이런 것도 어쨌든 문제 행동이 막 나오니까 전 그걸 보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채널이 그렇게 잘 멈추질 않는데 점장님 되게 잘 챙겨봐요. 그래서 훈련을 진짜 강형급으로 시켜주시거든요. 훈련 엄청 잘하시잖아요. 네, 뭐 문제 있으면 의뢰를 해도 정말 될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네, 저는 안 보지만 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애들 자랑 못한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실이, 쫑고, 똑똑이, 크로, 애기.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껏 해주세요. 간단하게 자랑을. 네, 해주세요. 복실이는 너무 똑순이 같아요. 엄청 뭔가 야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수진 씨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 비슷한 거죠. 똑순이 느낌 나. 되게 똑순이 느낌이고 똑똑이는 피지컬? 네, 몸이 되게 좋고 이렇게 근육도 지금 살이 조금 쪘는데 근육 되게 근육이 조금 타고난 그런 느낌? 그리고 쪼꼬는 진짜 그냥 멍멍이 약간 바보 같은 네,
약간 앞에 잘 안 나서고 딱 뒤에 이렇게 그냥 애교만 이렇게 막 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전형적인 멍멍미. 그다음에 쿠로는 너무 착한 우리 쿠보살. 그리고 애기는 진짜 애교가 많아가지고 손만 갖다 대면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많으니까. 한 마디씩만 해도 벌써 2분이 넘어가네요. 자, 니나기 공식 질문.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남편한테도 조금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개로 하나는. 네네네. 네. 저 두 개, 남편 두 개. 좋아요, 좋아요. 우선 저는 약간 성실함. 그 다음에 체력. 그걸 뽑았고, 남편이랑 제가 공통으로 돈. 그 다음에 남편이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자비로움이 필요하대요.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 기다려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애들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해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은 말을 못하잖아. 착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도 호의 대하듯이 나를 대하지 마라고 했는데 나한테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엄하게 하지 마라고. 반대네요, 우리 집은. 저희 집은 되게 엄격함 막 이런 거거든요. 자비로우시구나. 그러게요. 두 분 다 되게 참 잘 기다려주고 오히려 두 분이 보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걸까요? 조금 어려웠는데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하루에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생활이라니. 좋네요. 생각지도 못한 단어인데 진짜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관문 여기 잘 통과해야 되는데 영상 편지 쓰듯이 또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많이 길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적다 보니까 길더라고요. 우선 복실아, 네가 오면서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변했단다. 더 많이 부지런해지고 생활에 열심히야. 함께 많은 걸 보고 느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 우리 똑띠, 똑똑이 똑띠라고 부르거든요. 똑띠, 새끼 때 다소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준 게 아직까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커.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쓰면서 나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커. 앞으로 많이 사랑하며 갚을게.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지내줘. 살은 조금만 빼자. 쪼꾸야,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쪼꾸. 늘 우리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모습이 한 번씩 좀 뭉클해. 앞으로도 너의 든든한 가족으로 끝까지 함께 할게. 아무 걱정 말고 지금처럼 천진난만하게 지내자. 그리고 복실이 똑똑이 쫓고 좀 공통적으로 할 말이 있어가지고 네. 손님들 계실 때 짓는 것 좀 자제해 줘. 우리가 집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쿠로야, 우리 쿠천사, 쿠보살 이제 함께 산 지 7년 정도 됐는데 올해 아파서 고생했는데 다른 동물 가족들이 생기면서 우리 쿠로만의 즐거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사랑한다, 쿠로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있어줘. 다 이래요?
아, 다른 분들도 이래요.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 보자. 우리 애교순이 애기야.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좀 더 일찍 데려오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 길에서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따뜻한 곳에서 맛난 거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 뭐 남편도 한마디 제가 할 말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간단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라고 해줬습니다. 네. 결국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울고 말았네요. 우리 어디서 터졌지? 똑똑이에서. 아, 네. 우리 애매한 포지션으로 네. 고생한 똑똑이. 그랬군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대리의 작은 식당 또 맛만큼은 어느 큰 식당 못지않게 맛있는 우리 레이 식당에 가면 늘 웃는 얼굴로 마스크 너머까지도 전달되는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시고 또 든든하게 요리해주시는 우리 오빠라고 계속 나왔던 남편, 남자 사장님 그리고 낙엽을 물고 그렇지만 주진 않는 복실이가 있습니다. 또 다가가면 왕왕 짖는 똑똑이와 쪼꼬가 있고요. 그 너머 방 안엔 또 뒹굴거리는 쿠로와 아기가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끌면서 일상을 알차게 채워가는 수진님을 모셔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레이식당 잘 이끌어주시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레이식당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님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3회는 고양이 집사 영화를 만든 이희석 감독님 편이었죠. 여성 청취자가 많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라 그런지 아 우리 남자 게스트에 대한 환대가 이렇게 박합니다. 별로 없었어요. 그 다른 때보다 확실히 댓글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라 더 환대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몇 개 안 남겨진 댓글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외선 치료기님이 11분 54초에 에옹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나무 소리거든요. 아니 그 긴 방송에서 이걸 찾아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추님께서 제가 댓글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느슨한 사이 일기 방에서 제가 아 댓글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막 나서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선물 하나도 안 드렸는데 아,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좀 챙겨드릴까 싶습니다. 추님께서 감독님 재개봉 축하드려요. 임보가 임종까지 보호하라는 말이었다니 새로운 표현 알아갑니다. 네이밍 과정과 결과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영화 제목을 두고 어떤 고민과 후보가 있었는지 왜 고양이 집사라는 이름을 지으셨는지에 대해 즐겁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시보호가 임종까지 보호하라는 말 저도 들으면서 엄청 재밌으면서도 참 부담가는 말이다 라고 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나무를 임보하고 있고 또 입양 공고 중인데 나무를 마지막으로 또 당분간은 우리 호흡으로에게 충실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입양 문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입양 문의 올 때까지 저희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임시 보호로 끝날지 임종까지 보호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양 공고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하이 저스트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저희 댓글 부대 중에 한 분인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잊고 있던 영화 모습도 생각나고 또 보고 싶은 길냥이도 생각났어요. 미카는 몰랐는데 귀여울 것 같습니다. 촬영감독 출신이니까 아가들 노는 모습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영화를 봐주신 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재밌는 방송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이 팟캐스트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동님께서도 오둥이네요. 오둥님께서 감독님 팟빵에서는 말씀 잘하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핀마이크 두 대 또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쓰지만 우리에겐 또 뭐든지 다 해내고 마는 서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편집을 만나면 다 언변의 마술사가 되니까 말 잘 못한다고 하면서 출연을 미루시는 분들 또 안심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댓글 소개는 짧고 굵게 여기까지 하고요. 캣방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따로 DM을 보내겠습니다.
15편은 저희 슬로우 트립의 마당냥 출신이죠. 태평이, 태평이 묘주님을 초대해서 홀로 온 제주에서 태평이라는 식구를 맞이한 지금의 삶은 어떤지, 주누나의 삶도 태평해졌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2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15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